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우선 파일의 New를 클릭합니다. Width는 100, Height는 80mm를 입력하십시오. 물론 유니트 밀리미터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고 눈금자 보기를 해줍니다. 작업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눈금자에서 마우스로 화면에 드래그해서 눈금자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툴을 사용해서 호랑이 얼굴의 왼쪽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인데 약간은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펜툴을 선택합니다. 펜 옆에 별표 모양일 때는 패스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형태에 맞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곡선 패스를 그리실 때는 드래그를 통해서 이 핸들의 각도, 길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려지는 궤적이 미리 보입니다. 네, 이때 이 라인을 따라서 그리게 되는데 패스가 휘게 되죠. 그죠? 이때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를 위치해 놓고요.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를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 드래그를 통해서 나머지 패스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단 부분을 먼저 그리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해 주시고요. 반듯하게 진행하실 땐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클릭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클릭하시면 완료된 패스, 즉 닫힌 패스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만약 중앙에 나란히 있어야 고정점들의 배치를 조정을 하시겠다 라고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에버리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의 선택된 점들의 평균 위치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에버리지인데요. 여기에서 버티컬 수직에 배치되어 있죠. OK를 눌러서 점의 위치가 좌우로 약간 어긋나 있을 때는 평균 지점에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면을 분할할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를 그리는 겁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곡선 방향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드래그 했던 점에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클릭. 자, 이렇게 여유 있게 겹쳐지도록 배치를 해주셔야지 디바이드 할 때 순조롭게 됩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Pathfinder Divide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Properties에 보시면 Pathfinder가 바로 보입니다. 자, 이곳에 옵션을 추가로 클릭해서 Divide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 배치된 열린 패스의 끝 지점은요, 어때요? 삭제가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네.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패스파인더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빼거나 해줄 때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 그룹의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Selection Tool과 선택 도구로 오브젝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부분적인 선택이 용이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 펼쳐놓고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전체 선택한 후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한 번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게 되면 원래 작업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연결해서 하단 오브젝트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자, 드래그 후에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셔야 다음 완성되는 패스의 방향, 그 다음에 곡선 제어가 훨씬 수월합니다.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일 때, 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직선형으로 만들 거예요. 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처음에 찍었던 점과 클릭해서 완료된 패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휠 컬러, 면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눈썹과 눈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첫 점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을 그린 다음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펜을 맞추시고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한쪽 핸들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처음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닫힌 패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료된 패스가 만들어졌을 때, 자, 여기에 휠 컬러 K10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후에도 컨트롤 키 누르시고 패스, 완료된 패스의 핸들 끝이라든가 고정점의 위치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리도록 할게요. 눈 모양은요, 엘립스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주 사용하는 도구일 때는 도구 상자 끝부분 수직 막대를 클릭해서 꺼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컨트롤 눌렀을 때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그림 패스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동도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크기가 작은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컬러 K100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이라이트, 눈동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작은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에 휠 컬러 화이트,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저장은요, 내 PC 문서를 클릭해서 GTK 폴더를 여러분이 생성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저장하는 방법이 바로 답안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 경로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손번호 자,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1 연결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수험번호는 여러분이 시험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장 누르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에 보시면 버전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러스트 버전 또는 시험장에서 설치된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될 수 있습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는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귀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 각각 10, 50, 70, 10을 입력하고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원형 패스를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된 패스만 9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패스, Offset 패스를 활용합니다. 특정한 이동 거리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패스가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일 땐 안쪽으로 이동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3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M, Y 각각 50, 8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점선을 적용할 텐데요. 자,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합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웨이트는 1포인트 대시 드라인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시 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간격의 규칙적인 점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 선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짧은 선을 얘기합니다. 네. 자, 선택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부분적인 선택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때 딜리트를 한번 눌러서 자, 열린 패스로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패스가 열려 있는 상태에 이 상태를 열린 패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는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trl A로 전체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좌우 대칭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죠, 여러분? 네, 리플렉트 툴입니다.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의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세로 안내선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됩니다. 뒤집어주는 축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화 상자가 띄어집니다. 대화 상자에서 축이라든가 아니면 카피 여부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티컬 지정하고 카피 해주시면 이렇게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해서 컨트롤 Y는요, 여러분 뷰 메뉴 눌러보시면 프리뷰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곽선 보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 도구로 이 명 칼라의 방해 없이 선택이 용이하겠죠?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눈썹과 눈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색상을 봐야 되니까요. Ctrl Y 해서 프리뷰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마 부분에 삼각형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폴리곤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새로 안내선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6mm 그리고 사이드는 3을 입력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배치를 합니다. 자,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자, 필 컬러 설정하고 스트로크 컬러 너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때 정삼각형이 아니라 높이를 좀 줄여주는 삼각형으로 변형을 할 겁니다. 자, 셀렉션 툴로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일 때, 자,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뷰 메뉴에 이곳에 쇼 바운딩 박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바운딩 박스에서 중간, 상단 중간 조정점을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높이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반복해서 복사가 됩니다. 트랜스폼 어게인의 단축키가 컨트롤 D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사된 삼각형 모양을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설정할게요. 자, 하단과 동일한 컬러로 만들어줄 겁니다.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시면 필 컬러가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 위치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하단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도요 합쳐줄게요. 네. 자, 이 부분도 합쳐주실 텐데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패스 형태를 수정이 필요하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두 개 점만 선택하시고요. 에버리지 보스 클릭해서 OK를 눌러서 자 확인을 해주시고요. 약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도 유나이트를 통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의 패스파인더에서 별도의 패널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파인더 과정 중에 어떻게 해요? 어레인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수정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 단계적으로 이제 D로 보낼 수도 있으나 컨트롤 Y를 해서 왼쪽에 눈썹과 눈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는 게 더 간단하겠죠. 자, 선택하고요. 다시 컨트롤 Y 그리고 어레인지의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했습니다. 단축키는 쉬프트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왕에 선택된 오브젝트를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를 해도 되지만 한 번에 적용하실 때는 이렇게 화면 보기 상태를 아웃라인으로 설정해서 선택을 용이하게 한 후에 지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이제 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하고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흰색 면에 검정색 테두리로 설정을 해놓고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는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린 후에도 바운딩 박스 조절하시면 크기, 비율 관계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의 작은 타원을 더 그려줍니다. 네, 두 개의 얼라인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컨트롤 상태,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선택 상태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Unite 눌러서 합치기 명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면 Pathfinder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펜툴로 직접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타원을 겹쳐서 위쪽 코우 형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외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 형태 하나를 코 위쪽 형태에 하나 그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크기니까 여러분 복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할까요?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어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 100, 스트로크 컬러 none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입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좀 맞춰주고요.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 누르면서 코 하단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스트로크 컬러 K100 그리고 1포인트를 굵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모양의 타원을 그릴 거예요. 네. 자, 스마일 형태의 입 모양을 그릴 거예요. 네. 자,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타원의 상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 고정점이 선택되면서 좌우의 세그먼트 선분도 같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열린 패스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살짝만 더 줄이겠습니다. 자, 상단 앵커 포인트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하단 열린 패스로 만들어서 이제 입 모양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 그려서 하단의 몸통과 다리 형태를 그리도록 합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하단 몸통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자, 색상을 설정을 해주십시오. 네. 스트로크 컬러는 K100에 1PT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그렸는데요. 예제의 몸통 형태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둥근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 아래, 좌우 눌러주시면은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전업 되면서 사각형 안쪽에 보시면 모서리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그려놓으신 후에 이 점에 마우스 오버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둥근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다리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다리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펜툴 선택하시고요. 직선일 땐 클릭 클릭하시고요. 곡선인 경우에만 클릭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의 모양을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드래그한 후에 클릭해서 핸들 한쪽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클릭해서 완성된 패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모양을 그렸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발 모양은요, 여러분 원을 그려서 복사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원형을 그렸고요. 색상은요, 필 칼라 수정해 주겠습니다. MYK 각각 20, 30, 10을 설정합니다. 자, 스트로크 칼라는 K100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 주시면 반복하여 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 준 후에 세 개의 타원과 위쪽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Alt 누르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Alt 누르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위치 맞춰줄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패스가 겹쳐진 부분이 약간 짧게 돼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리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요. 뒷다리 형태를 만드실 텐데요. 자, 이때도 Alt를 누른 후에 패스 안쪽에 마우스 위치 시키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레인지 설정하셔야겠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색상 변경하겠습니다. 상단 두 개 오브젝트를 쉬프트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기존 색상에 K만 30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타원도 6개 선택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MYK 각각 40, 50, 2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앞쪽에 있는 이제 몸통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합쳐질 오브젝트가 있죠. 네, 몸통과 앞쪽 다리 두 개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해서 합치기 명령을 해주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무늬 형태 그린 후에 이제 어레인지 최종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더블 클릭을 통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놓고 작업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네, 자, 펜툴을 이용해서 호랑이 무늬 형태에 해당되는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외부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필 칼라를 None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펜툴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클릭. 그리고 곡선일 때는 드래그를 통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충분히 밖으로 나가도록 선을 그려줬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전환을 하시고요. 열린 패스를 선택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간격은요. 뭐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격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줄까요? 자, 그리고 이 열린 패스의 길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했을 때 바운딩 박스 하단 중앙의 조절점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중간에 있는 열린 패스의 높이만 이렇게 조정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운딩 박스 여러분 표시 여부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몸통과 함께 선택을 하고요. 디바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리 모드에서 해제됐을 땐 여러분 드래그 통해서 다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갔던 열린 패스의 끝은 보이지 않죠.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디바이드를 해줄 때는 반드시 디바이드 역할을 해주는 열린 패스는 이런 식으로 선만 있는 상태로 밖으로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요. 안쪽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스트로크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어레인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 세 개의 타원을 선택해서 브링 투 프론트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배열 순서가 맞겠죠. 네. 자, 이제 꼬리 형태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꼬리는요. 그럼 보시면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려서 선의 속성을 사용해서 선을 면으로 변환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요. 자, 구별되는 색상을 스트로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구별을 위한 색상이고요. 여러분은 이제 실제로 진행하실 때 제시된 컬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굵기를 10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은요. 라운드 캡에서 열린 패스 끝부분의 모양이 둥글게 표시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꼬리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려놓은 패스의 점 그리고 핸들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자, 끝부분에 색상을 달리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우선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툴 패널을 보시면 네, 나이프가 있습니다. 나이프 칼이죠. 네. 자, 선택된 오브젝트에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면을 바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면 분할할 때는 우리가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써줬죠. 디바이드 할 때 어때요? 패스, 그 칼 역할을 해주는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저희가 디바이드하고 색상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은 오브젝트에 나이프를 사용해서 바로 면 분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충분히 지나칠 수 있도록 충분히 겹쳐지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되셨죠?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분리가 된, 분할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굳이 격리 모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엉그룹 상태가 되는 거죠. 그룹이 안 돼요. 이 부분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 해 주시고요. 컨트롤 세미콘을 눌러서 여러분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세이브 에즈 클릭합니다. 자,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경로 내 PC 문서 GTQ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파일 이름과 형식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하겠느냐 하는 경고창이 뜹니다. 예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전도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